세상에서 제일 밝은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진리를 깨친 마음이요. 제일 어두운 것은 그 진리를 깨치지 못한 중생심이니라. 대산 종사님께서는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처럼 중생심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이론의 진리로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법회를 시작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여름 지나 가을 오듯 짓고 받는 돌고 도는 진리의 작용 속에 어울려 살다가 저희들 순연한 마음으로 오늘 법회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스승님께서는 법 있는 스승을 존숭하라 하셨나이다. 친견치 못한 과거의 성인이라도 숭배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그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하셨나이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에는 저희로 하여금 법 있는 스승님을 모시고 성인을 숭배하게 하옵소서. 종교의 우를 넘어 국가의 우를 넘어 내 것이라 여기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며 남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함으로 사랑받고 존중함으로 존중받으며 나눔으로써 오히려 받게 되는 인과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삶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마음속에 쌓아놓은 높은 담장의 벽돌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종교와 종교가 만나고 내 안에 참된 부처님을 만나 이 세상을 은혜의 낙원으로 가꿀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각자의 마음에 성인을 모시며 국한 없는 공덕을 심어 원천이 마르지 않는 미래의 복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피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인과품 2장 3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에 사시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인과에 보응이 있게 되나니,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나 음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여름은 양이 성할 때이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일도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 진급, 강급과 상생, 상극의 과보가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인과보응의 원리니라.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생생 생생
설법 시간입니다.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나니라.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4장 말씀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무슨 뜻인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돈을 훔쳐내는 그런 사기 수법이죠. 이것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 뭔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위험에 빠졌다, 또는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여러 가지 당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돈을 빨리 보내야지 이제 여기서 해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신종수법이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엔 모르니까 많이 당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제 문자도 많이 오고 조심하라고, 서로서로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당한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아직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엔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왜 자꾸 당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읽어보니까 왜 당하냐면 맨 처음에 하던 식으로 이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치면 지금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도 진화를 하는 거예요. 발전을 해, 연구를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서 아주 그럴듯하게 기가 막히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감상이 하나 들었는데, 참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허구 많은 일들 중에서 왜 그런 일을 그 연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 해필 그런 일을. 제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답이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뭘 모를까요? 뭘 모르냐면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돈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부처님 입장에서는 중생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돈을 주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막 덥석 받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리고 갚는 것도 굉장히 비싼 이자를 다 물어가면서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런다면 누가 그걸 받아가겠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덥석 받아가겠죠. 좋다 하고 돈 주니까. 조금만 아는 사람 같으면 절대 줘도 안 받아가요. 이 부처님 입장에서 중생들을 볼 때 그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보응의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게 수도 없이 많지만, 그리고 우리의 법문도 소중한 법문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인과보응의 이치를 먼저 믿고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과의 이치라는 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게 공짜인 줄 알아요. 그게 재수가 좋은 건 줄 알고 그래서 사기를 치고 좋아하고 그걸 또 기쁘게 써요. 하지만 세상 물정을 훤히 바라보고 계시는 대종사님이나 이 부처님들이 볼 때는 이 어린아이들이,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나중에 고생할 거 모르고 이렇게 좋아하며 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세상에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인간이 만든 법보다 훨씬 더 엄정해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인과, 즉 원인 결과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인과의 법칙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다. 모든 현상들은 다 이유가 있지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한테 닥치는 내가 살면서 내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냥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진리가 이 세상에 있다면 그럼 왜 나쁜 짓을 한 나쁜 놈은 잘 사는 경우가 있고 좋은 일만 한 사람이 못 사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건 이런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착하다고 해서 다 잘 살고 악하다고 해서 다 못 살고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그 이유가 시차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과의 법칙은 철저해서 예외가 없어요. 정확하게 꼭 그 결과를 주게 돼 있는데 그 원인 행위와 그걸로 이어진 결과 사이에는 꼭 시차가 있다. 동시에 되지 않아요. 물을 끓이기 위해서 전기를 켰어요. 켜는 순간 물이 끓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켠 다음에 일정 시간이 흘러야 돼요. 얼마나 흘러야 되죠? 한 5분? 그건 알 수 없어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불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시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원인 행위를 하는 순간 결과가 오진 않는다. 상추 씨를 밭에 심으면 최소한 2, 3주는 있어야지 상추를 먹을 수가 있어요. 사과 씨를 심으면 2, 3주? 아, 이거 택도 없죠. 몇 년이 걸려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 인과는 원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시차가 있습니다. 좋은 일 했다고 바로 복이 오지 않고 나쁜 일 했다고 바로 벌이 오지 않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조금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해서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해서 지어라.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와요. 곧 안 돌아온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죄를 지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안심하지 말아라.
고참에 개가하라. 참회하고 고쳐라 이 말이에요. 왜?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한도가 아직 안 차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정산종사님 법어 무봉편 43장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시간 차이가 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났어. 병원에 갔어요. 제가 물어봐요. 오늘 제가 왜 병이 났습니까? 저는 오늘 건강에 나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마음관리도 잘했고 휴식도 적당히 했고. 근데 왜 병이 났어요? 오늘. 자, 오늘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상적인 의사라면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어제를 상정합니다. 과거를 당연히 그동안 쌓였던 어떤 원인이 쌓여서 오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 제가 담배를 10갑 피웠어요. 술을 10병 마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병이 안 나죠? 술,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 하던데 다 거짓말 아니냐고. 그러면 의사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은 병이 안 났지만 뭐라고 말해요? 내일, 모레, 앞으로, 미래에 계속 그렇게 살아보시라. 언젠가 터진다.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만 가지고는 오늘이 설명이 안 돼요. 어제가 등장해야 되고 내일이 등장해야 돼. 그것처럼 한 생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 사람은 힘들게 사느냐. 이번 생만 갖고 설명이 안 돼요. 그 전에 어떤 쌓였던 원인이 지금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막 악하게 사는데 왜 이 사람이 아직도 잘 사냐. 그것도 한 생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생이 등장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 미래에 한도가 차면 결과가 온다. 이건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겪고 있는 사실이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과의 법칙이 철저하게 이 우주에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 전체에 시시각각 작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는 게 가장 최우선의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고 실력만 갖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운도 따라줘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운이 따라줘야지 성공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선 운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복을 지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운하고 복은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운이라고 하는 거는 나랑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냥 재수 좋게 받은 거예요. 복은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원인 행위를 한 것을 지금 그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가 지은 것이다.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도 내가 짓는 것이고 운이 따라주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지은 걸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걸 철저히 믿어야지 인과의 법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고 네가 복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큰 복을 지을 이 받을 그런 일을 한 게 없는데 받아요. 하지만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진 않는다. 하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안 지었을지 몰라도 언젠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는다. 지금 나는 이런 벌받을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받냐? 지금 안 했을 수 있지만 언젠가 지은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팩트예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시차가 있을 뿐이지 실수는 없다. 자, 이제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인과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인과를 믿지 않으면 아까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도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얻고 하는데 그 평생 뭘 하는 거냐면 전부 빚을 지고 앞으로 받을 벌을 장만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인과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안정이 돼요. 자기한테 오는 모든 것은 이미 지은 거니까 달게 받고 앞으로 지을 것을 잘 찾아 나가면 그 인생이 거꾸로 지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잘 나가고 있던 인생도 계속 더 나갈 수 있게 이걸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선택을 잘한 우리 인과의 법칙, 인과보응의 이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말 한마디, 생각 한번, 행동 하나, 하나하나가 원인 행위로 작용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뭘 드셨죠?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뭘 먹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죠. 얼만큼? 딱 그만큼. 조금 먹었어요. 그럼 조금 미쳐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미치겠죠. 그러면 아침 먹은 것만 영향을 미칠까요? 점심 때 먹은 건? 당연히 미치죠. 그러면 그 중간에 간식 먹은 건? 그것도 영향을 미쳐요. 얼만큼? 딱 그만큼. 어제 먹은 것은? 당연히 미치죠. 그저께 먹은 거? 다. 그게 아무도 안 볼 때 먹은 거 혼자. 아무도 안 볼 때 먹었든 어쨌든 다 딱 그만큼 모든 것이 조금도 틀림없이 다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과의 세계예요. 먹는 것만 그럴까요? 우리 행동 하나 한 거, 생각 하나 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건강의 결과를 나타내고 결과가 건강으로만 나타나나요? 절대 안 그래요. 재산 상태가 달라질 거예요. 일의 성공과 실패로 달라질 겁니다. 인간관계가 좋게 되고 나쁘게 되고 달라질 거예요. 천만 가지 원인이 천만 가지 결과를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달라지고 있는데 여기 털끝만큼의 실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믿음이란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원인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제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 원인 행위를 조심해야 되죠. 원인 행위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불교에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몸으로 행동하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 한번 하고. 이게 인생 전체가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다 이 신구의 삼업이에요. 몸으로 행동하는 거, 생각하든지 말하든지. 이걸 육근 동작이라고도 말하고 심신작용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거 하나하나에 의해서 앞으로의 결과가 막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원인 행위를, 심신작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대종사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굉장히 단순한 걸 강조하셨어. 선업은 짓고 악업은 짓지 말아라. 옳은 것은 하고 그른 것은 하지 말아라. 더 쉽게 말하면 원불교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좋아집니다. 자, 보세요. 하지 말라는 거, 대표적인 게 계문. 우리 삼식계문이 있어요. 삼식계문을 범하지 말아라. 왜? 결과가 엄청 나쁜 게 올 거예요. 그거를 절대 범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절대로 그렇게 큰 자기한테 나쁜 게 올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실수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계문 중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용없지 말며. 이 계문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요. 어떻게 될까요? 맨날 약속을 어겨. 그리고 막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한다 그래놓고 안 하고. 이렇게 조금만 살아보세요.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확인 안 해봐도 알아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신용을 어기고 다녔는데 절대로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암한심을 내지 말며. 계문에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한 거. 자기 잘났다 하는 이 마음을 탁 가지고 막 이게 막 말만 하면 자기 자랑이 튀어나오고 그 마음을 딱 가지고 남들 무시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지금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음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 재앙을 미리 딱 막아주는 이 부처님의 자비 법문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건 하라고 했어요. 하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일상수행요법이죠. 일상수행요법을 실천하면 실천한 만큼 복락이 자기한테 쏟아진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자, 맨날 원망만 해요. 맨 그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뭐든지. 그래서 거기 뭐 항상 그 문제점을 찾은 다음에 참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막 항상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도 이래서 문제고. 계속 그렇게 살면 원망생활이 도가 터요. 그렇게 되면 그 실력이 커져서 보통 사람은 여기에 원망할 게 뭐가 있지? 하는 거기서도 원망을 찾아내요. 원망할 거리를 쉽게 찾아내서 그걸 원망을 해. 그 결과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생활을 만약에 실천을 반대로 열심히 해요. 그럼 감사생활도 실력이 늘어. 실력이 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볼 때 여기서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그걸 감사할 거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감사를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인생의 질이 높은 걸까요?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똑같이 살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데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과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함으로 해서 삶이 달라진다. 일상수행요법에 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에요.
항상 공익심, 공,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란 뜻이에요. 항상 전체를 생각해라. 가정에 있으면 가정 전체를 생각해요. 가정에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우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싸우고 더 가져가려고 싸우고. 그런데 거기에 부모는 가정 전체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싸우질 않아요. 그게 지혜가 있을수록 전체를 생각해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그러도록. 그럼 자기가 몸 담은 회사든지 어떤 조직에 몸 담게 되면 거기 전체가 잘 되는 쪽으로 항상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해요. 나라에 몸 담고 있으니까 저희가 나라 전체를 또 생각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계 전체를 생각하고, 이게 공익심이에요. 항상 전체를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은 옳은 일은 취하고 그른 일은 버려라. 그때 옳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 전체가 좋게 되는 방향이 옳은 거예요. 그 속에 나도 살아, 같이.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옳은 것을 취하고 그런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익심이라고 하는 거, 공심이라고 하는 거, 공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저희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세상에 복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경계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문도 지켜야 되고 일상수행요법도 해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경계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명을 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마다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을 버리는, 그걸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 경우 경우 상황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은 버린다.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런 것인가. 사실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정확히 구별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잘 모르겠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그럼 옳고 그름이 판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의 단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법에 맞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 모르면서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안 좋게 막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고 다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 첫째는 현실적으로 억울함을 풀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합리적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대처 방안이 있으면 그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서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첫째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풀리면 그러면 이제 좋은 거고, 그런데 살다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해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아, 이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것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떡하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어떡하죠?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감수불보해야 돼요. 감수불보. 이게 무슨 말이죠?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불보. 보복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옳냐면 현실적으로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근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돼.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으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게 그런 일이 돼요. 왜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전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래서 처음엔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풀기에 노력하고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 감수불보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될 때, 그런데 이것은 나의 괴로움이 계속돼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럼 결국은 나머지 하나는, 마지막 남은 방법 하나는 감수불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뭘 하냐? 참회를 한다. 왜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전생, 전전생, 과거생에 완벽한 부처님으로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럼 나라고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럼 나라고 그런 괴로움을 남에게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 그런 확률은 굉장히 거의 0에 가까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렇다면 나도 그런 일을 했을 텐데, 그런 일을 해놓고도 참회할 줄도 모르고 그런 죄를 지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러면 아, 진리가 알게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냐? 내가 한번 알게 해주마.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것을 진리가 느끼게 해주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감수불보하면서 참회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재미있는 거는 내가 진짜로 참회를 하면 그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 맺힌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 참회라는 거는 간단해요. 정말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이 괴로움을 주는 그 당사자인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이렇게 괴로운 거를 받았구나. 근데 난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교법에 맞게 우리가 심신작용을 하면 자기 온갖 재앙이 물러나고 맺혔던 것이 풀리고 복이 쏟아지게 된다. 이 원리를 알아서 저희가 항상 지혜를 단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한 사람에게 세상에 복이 쏟아진다. 그리고 지혜가 쌓인다. 지혜가 왜 쌓이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전체가 잘 되게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거기서 자꾸 깨달음이 생기고 그 수준이 올라가면 그걸 지혜라고 부르고, 자기만 잘 살려고, 남들은 뭐 나몰라라, 남들은 죽거나 살거나 내일 아니고 나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지혜가 아니고 꾀가 느는 거예요. 그 결과는 지혜를 연마한 사람은 계속 지혜가 늘어요.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방향을 자꾸 찾아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모두가 좋아하고 그 결과로 복이 그 사람한테 쏟아지고 내면으로는 지혜가 성장하고, 아까 자기만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나아간 사람은
안으로 꾀는 늘죠. 밖으로 그런 사람 다 싫어해요.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오던 복도 끊겨버려요. 그리고 항상 생각은 단축해서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인연은 선연도 악연으로 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 맞게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이걸 복해양족이라고 합니다. 밖으로는 복이 쌓이고 하는 일마다 전체가 잘 되게 하는 일 자꾸 고심해서 하고 또 하니까 그리고 그 마당에 내면의 지혜는 자꾸 올라가고 내면의 정신적 수준과 우리 인격성은 끝도 갖도 없이 올라가고 밖으로는 끝없이 복이 쌓이고 이것을 복해양족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지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내면의 암과 밖으로의 행동 이것이 바로 성불의 길입니다. 이것을 계속 가져가면 우리가 결국 부처님을 닮아가게 되고 부처님의 지행을 얻게 돼서 끝없는 복이 쏟아지고 저희한테 그리고 많은 자타간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종사님 법문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을 작용한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 아닌 자리에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나니라. 인과품 15장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마음에 답이 있다 마음 살피자 마음에 답이 있다 마음 잘 쓰자 온전한 생각으로 치자를 하고 미리미리 살펴서 연말을 하고 튼튼히 경전법규 연습해라 말을 하고 오늘도 연불좌 선정 지내라고 언제나 유념 무념 대조해라면
법회도 잘 보고 집에서 경전 연습도 부지런히 하여 생활 속에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이 회상의 창조자라고 대종사님께서는 법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경전 연습 부지런히 하시고 널리 활용하셔 이 회상의 훌륭하고 영원한 창조자의 공덕 쌓으시는 은혜로운 한 주일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법회를 마칩니다.